오는 7일 한국 광복회를 필두로 한인단체들이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3보 1배 시위를 벌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5일 본 방송사를 방문, 7일 오후 1시부터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에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며 한인사회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와 도쿄올림픽 전범기 허용 반대 캠페인을 알리는 것이라고 이번 뉴욕 방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한일 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나치기가 독일과 프랑스 간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독일과 또 유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류죄에 관계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우길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그 근본적으로는 인류 존중, 인간 존중에 대한 휴머니즘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회장은 우길기가 1870년부터 2차 세계대전 종전 전까지는 일본 제국의 전쟁 깃발이었고 1954년부터는 일본 해상 자위대 깃발이기도 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만 눈을 뜨고 있고 전 아시아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시아가 전부 다 잠을 깨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아시아의 관리 이걸 계속해 나갈 경우에 미국이 일본을 얻는 대신에 전 아시아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 주류 외교 정책도 이제는 큰 전환점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이 기회에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미주 진실화해 평화 모임 장기풍 대표는 7일에 열리는 시위에 많은 한인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많은 동포들이 이번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복을 두루마기를 입은 여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만장기를 들고 또 거기서 광장에서 세 발짝 걷고서 큰절하고 세 발짝 걷고서 삼보일배 하면은 많은 미국의 언론들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포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편 최근에 미국의 역사학자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우길기를 금지하는 문제를 일본 정부에게 미루지 말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단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